C'était au temps où Bruxelles rêvait. C'était au temps du cinéma muet. C'était au temps où Bruxelles chantait. C'était au temps où Bruxelles bruxelait. Place de Bruxelles. On... 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맛있어? 아빠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떡해? 김정은 위원장. 왜들 그래? 난리 난 것처럼. 아 오늘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전 있잖아. 한다. 뭐야? 저 힙합 하는 오디션? 아이고, 고작 저것 때문에 이 난리야? 뭐? 고작? 무슨 거렁뱅이들도 아니고 멜로디도 엉망이고 가사는 또 왜 저래? 야, 니들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되는 프로네 저거. 아, 나 방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볼래. 나영아, TV로 같이 봐야 재밌지. 아, 나도 들어갈래. 아빠. 아빠는 왜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진짜. 엄마는 노래도 같이 다운받고 들어주는데 아빠 때문에 갑분싸야.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뭐야? 힙합이야, 힙합. 당신의 애들 취향을 몰라도 너무 몰라. 참나. 당신도 너무 당신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애들 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아이, 아빠가 서비스 좀 하려고 그러지. 출발한다. 대박! 이거 지코가 피처링한 노랜데? 와,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랜데 아빠 언제 다운받았어요? 야, 아빠가 실은 어제 너희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했어. 우리가 좋아하는 래퍼랑 프로그램을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말이야. 아빠가 미안. 아니 근데 그 아빠 대학교 다닐 때 서태지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진짜 좋아했었거든. 대박!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 아, 그 뭐야. 아, 죽여. 진짜 못 듣겠다, 진심. 성공. 오호. 애들이 좋아하지? 응. 음악 틀자마자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여보. 고맙긴. 야, 준호야, 나영아, 뭐해? 빨리 나와. 와, 대박. 아, 왜요? 어디 가져가요? 바쁜데. 나 애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야, 아빠가 여기 알아보느라고 얼마나 눈 빠지게 검색했는데. 거기가 어딘데? 맛집? 음악 카페! 음악 카페? 그래, 아빠가 신입사원한테 들은 꿀팁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건데? 거기서 노래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녹음도 할 수 있대. 진짜? 그럼... 그래, 니들.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힙합 노래 실컷 듣고 직접 노래도 해보고 녹음도 하고. 대박. 나 넉살 신곡해야지. 난 치타. 난 치타가 좋아. 난 산이가 좋던데. 대박. 아빠 산이 노래도 알아? 그럼. 아빠 요즘 출퇴근할 때 힙합밖에 안 들어. 오, 이제 아빠랑 좀 말이 통하는 것 같다. 맞아. 이제 좀 말이 통하는 것 같아. 아빠 사랑해. 사랑해. 아마 힙합 프로그램 보고 듣는 아빠는 우리 아빠밖에 없을 거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힙합 정신이지. 우! 와, 아빠 짱나! 우! 자, 이제 모두 렛츠 겟 잇! 예! 자기가 되어보는 여전히 원하지 이걸 그저 비 스테이지 개발했던 어린이에게 넌 키를 넘을 정도 왠지